한 여자와 만나 44일 동안 사랑하고 339일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으며 2864일 동안 그녀를 바라본 한 남자의 30년에 걸친 처절하고 지독한 사랑과 집착. 오르한 파묵의 순수 박물관 뒤표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지만 세계의 이야기꾼이라는 별명답게 오르한 파묵은 독자들이 긴긴 이야기에 거리낌 없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알았더라면 그 행복을 지킬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을까? 그렇다.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더라면 절대로 그 행복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깊은 평온으로 내 온몸을 감쌌던 그 멋진 황금의 순간은 어쩌면 몇 초 정도 지속되었지만 그 행복이 몇 시간처럼 몇 년처럼 느껴졌다. 1975년 5월 26일 월요일 3시 15분경의 한 순간은 범죄나 제약, 형벌, 후회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세상이 중력과 시간의 규칙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피수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존재조차 거의 잊고 있었던 18살의 가난한 먼 친척이었다. 나는 30살이었고 모든 사람이 나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했던 시벨과 곧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참이었다. 사실 그 누구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쩌면 열정적인 순간에 삶의 그 황금의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그리고 자주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혼 한 구석에서는 앞으로 이 순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도 믿는다. 왜냐하면 특히 젊은 시절에는 그 누구도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을 뿐더러 만약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다면 미래도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이 마치 소설처럼 이제 마지막 형태를 갖추었다고 느끼는 시기에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고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순간들 중에서 왜 이 순간을 선택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이야기를 소설처럼 다시 한번 설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이미 아주 오래전 일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황금의 순간이 남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다. 행복한 순간들 이후에 남겨진 물건은 그 순간의 기억, 색깔, 보고 만지는 희열을 그 행복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보다 더 충실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케말은 피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녀와의 행복했던 순간, 그녀의 귀에서 떨어졌던 귀걸이,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던 유리 문진, 잊어버리고 간 머리핀, 자, 빛 같은 것들,
심지어 그녀가 피우던 담배꽁초까지도 순수 박물관의 소장 목록에 들게 됩니다. 달이 휘영청 떠있던 어느 날 밤, 나는 추크루즈마의 집 지붕층에서 깨어났다. 창에는 커튼이 쳐져 있지 않아서 그 작은 방으로 기분 좋은 빛이 환하게 비쳐들었다. 나는 아래로 보이는 박물관의 빈 공간을 응시했다. 절대 완성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던 작은 박물관이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은빛 달빛을 받아 텅 빈 중앙 공간과 건물이 무섭도록 무한한 공간처럼 보였다. 아래층에는 30년 동안 모은 나의 모든 수집품들이 그림자 속에 놓여 있었고 물건들 하나하나가 극장의 발코니처럼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순과 캐스킨 씨 가족이 이 집에 살면서 사용한 물건들, 녹슨 시보레 잔해, 냉장고, 난로, 8년 동안 저녁을 먹었던 식탁, 텔레비전이 보였다. 나는 물건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샤먼처럼 그것들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줄 카탈로그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피순을 향한 나의 사랑과 그녀에 대한 사모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달빛 아래 물건들 하나하나는 빈 공간의 일부인 양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눌 수 없는 분자처럼 나눌 수 없는 어떤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순간들로 이루어진 선이 시간이라고 했던 것처럼 물건들이 모여 선을 이루면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나의 박물관에서는 전시실 어디에서도 모든 수집품들과 진열장들, 그 모든 것이 보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모든 곳에서 동시에 모든 물건들, 그러니까 내 모든 이야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잊을 겁니다.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본능으로 만들어지고 정렬된 시적인 박물관에서 사랑하는 옛날 물건들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안을 얻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모두 영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약속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영원이라는 것이 가능할지 머리 한구석에선 작은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케말은 자신이 영원히 피순을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한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에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박물관을 만듭니다. 개인의 기억을 집단의 기억으로 바꾸어 그녀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만든 거죠. 어느 정도의 사랑이어야 이런 행위가 가능할지 감히 짐작도 가지 않지만 단순하게 한 사람의 연인에 관한 집착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을 말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는 훌륭히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사라진 그 박물관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의 실체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긴 얼굴, 눈동자가 없는 우수에 찬 여인. 모딜리아니가 그린 잔느 에비테른입니다. 모딜리아니의 사진을 보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바로 영화배우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수많은 여인들을 스쳐 지나가며 나는 두 번 딸꾹질하는 동안에만 그녀를 사랑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벼운 만남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모딜리아니에게 나타난 14살 연하의 잔느 에비테르는 그의 삶의 방식을 바꿔줍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었던 잔느는 집안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딜리아니와 함께하며 그의 뮤즈가 됩니다. 잔느와 함께하던 시절의 모딜리아니는 작품 활동 면에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 속에서 더 이상 첫 아이와 둘째를 임신한 잔느를 부양할 수가 없어 집으로 돌려보낸 후 모딜리아니는 늑마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 날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잔느는 결국 모딜리아니가 죽은 지 이틀 후 뱃속의 아이와 함께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습니다. 죽음으로 완성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모딜리아니가 그린 잔느는 눈동자가 그려지지 않은 채 얼굴을 비스듬히 기울인 그림들이 유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눈동자가 없는 그림들을 본 잔느가 그 이유를 묻자 모딜리아니가 당신의 영혼을 다 알게 되면 눈동자를 그리겠다고 대답했다죠. 이 그림은 잔느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 잔느는 실제로 상당한 실력을 갖춘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여성 화가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던 그 시대에 전시회에서 자신의 셀프 누드화를 여러 점 선보일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선 잔느의 그런 자신감과 굳은 심지가 귀족적인 풍모와 더불어서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살짝 턱을 내린 채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검은 눈동자와 옅은 미소를 드리운 얇은 입술, 갸름한 얼굴, 긴 목과 둥근 어깨. 그토록 바람기 많던 모딜리아니가 한눈에 반해 열렬히 구해야 할 정도로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도도하다 느껴질 정도로 직선적인 그런 눈빛이죠. 퀸의 Love of My Life입니다.
I still love you.